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의 주인.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저것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 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 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란 주일과는 다르지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쉬셨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구조는 움직이고 쉬고 하는 리듬을 타야 합니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고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한다면 결국 과로로 몸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살펴보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면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들고 이유 불문 꼭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강제로 취하게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병적인 현상을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비판하십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야? 왜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거야? 하면서 상대방 마음의 힘겨움을 물어보거나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단지 율법적인 부분만 다그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끌려는 의도는 압니다만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율법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비판하고 몰아붙이게 되면 자칫 바리사이들의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잔소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신심에서가 아니라 율법 강박증이라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에서처럼 주님의 야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왜 성경을 그렇게 칭하는가? 사람은 두 가지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적 병과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병적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말들이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거의 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부모나 형제나 혹은 종교인들이 심어준 것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 안에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가두어 버리고 자기 고문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하느님의 뜻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악으로부터 온 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병든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치유 작업을 하시자 사람들을 단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지배 욕구를 채우던 당시의 종교인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주님이 악령에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과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악한 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종교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왜곡 해석을 해서 가르칠 때에 식별을 하는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병적인 종교인들이 성경을 잡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자기 병적인 콤플렉스를 퍼뜨려서 세상을 오염시키려고 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할 일입니다. 시장에서 진품과 짝퉁을 골라내듯이.